프로축구 K리그 1 울산 HD가 광주 FC를 꺾고 코리아컵 결승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. 울산은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에서 후반 10분에 터진 야고의 결승골로 광주를 1-0으로 물리쳤습니다. 광주 상대로 해서 최근에 4연패를 당했던 울산은 김판곤 감독 부임 이후에 처음 치른 광주와의 경기에서 연패 사슬을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. 대회 2연패를 노리는 포항은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정재희의 극적인 동점골로 제주와 2-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.